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군 세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단군 세계는 고려 때 행촌 이함 선생이 쓴 책입니다. 역대 단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위서라 그러고 역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게 역사 소설이니 위설이 하는 보는 것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단군 세계가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촌 이함 선생은 고려 때 불화시정을 지낸 사람입니다. 10세 강화도 마리산 부재사에 들어가 학동 초당을 짓고 3년 동안 유가 경전과 우리 고대사를 기록을 탐독했습니다. 17세 총선한 주기년 1313년에 과거에 급제였고 18세 경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 관리가 하는 비서성의 교갑에 임명됐습니다. 39세 이후에서 벽면, 천보산 퇴소하며 1년간 거쳐가면서 태백 진훈과 단군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4세 성균 대사성에 임명됐습니다. 62세 공민왕 7년 수문화 시증에 임명됐습니다. 67세 관직에서 물러나 강화도 흥행촌에 해운당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68세에 사망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중이면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저기 직책입니다. 그만큼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군 세계는 행촌 이한 선생이 여러 문헌을 참고해서 그 사설을 참고를 해서 단군 세계를 지은 것입니다. 그만큼 가짜라고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소설도 아닙니다. 아니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분이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 소설을 지었겠습니까? 이게 그 단군 세계에 따르면 그 단기 51년에 운사와 배달을 신에게 명하여 혈의 마리산의 천재단인 참성단을 정죽산의 삼랑삼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참성단이 있고 삼랑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그 내용이 전합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도 그렇고 동국 여지승람 이렇게 여러 문헌에도 이런 그 첨성당이나 그 삼남성에 대해서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단군 세계가 가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삼랑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그리고 단군 세계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랑성이나 첨성단이 그 증거가 있는데 단군 세계를 가짜니 그 역사 소설이니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 세계도 단군의 47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말까지
당군의 국조로 모셨고 47대까지 전했다고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성치료 현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상소성 이렇게 쫙 일렬로 되는 것이 오성치료입니다. 근데 천문학자가 그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는 그 1734년 그 근방에서 이게 오성치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천문현상인데 이걸 조작할 수는 없고 또 그 뭐야 고려시대 행천위원생이 오성치료 현상을 어떻게 알고 그걸 썼겠습니까? 그건 전해지는 얘기를 본원을 보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근데 오성치료 현상까지 천문현상까지 조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위선이 역사 소설이니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군 세계 보면은 이게 조개 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속 화폐는 조개 화폐를 제조했다 그러는데 금속 화폐가 저기 하가점 화청 문화 거기서 발견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유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개 화폐 금속 화폐가 나오는데 이걸 위서로 본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서기전 1426년에 주조된 폐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642년에 철전이 되는 주조합한 방공전이 있습니다. 이게 금속 앞에 조개 앞에입니다. 이나대 융합 고고학 팀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육조지방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조개화폐, 금속화폐인 조개화폐가 발견됐다 합니다. 그리고 카우리 조개화폐가 그 하가점 하층 문화와 저기 이리드 문화 중국 하나라 문화인 이리드 문화에서 카우리 조개가 화폐가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서로 교육했다 합니다. 카우리 조개 화폐로 고조선인 하가점 하층 문화와 중국 하나라가 교육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개 화폐로도 이게 당군 세계의 내용이 그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나대 그 역사 연구팀에서도 그거를 그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당군 세계의 내용이 뭐 위서나 역사 소설이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 지리지에 보면 고조선의 봉건 8조가 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이고 다치게 하면 군무를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남자는 집안을 주무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았다. 속죄하려면 50만 전을 내어야 하는데 여기서 50만 전이 나옵니다. 그만큼 고조선이 그 화폐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 기자가 조선 고조국으로 간 때는 한 BC 1046년경입니다. 그 전부터 봉건 8조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에는. 거기서 이미 고조선은 이렇게 화폐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군 세계의 내용이 그 화폐가 나오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전이 옛날의 화폐라고 하다가 지금 고조선 화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고조선은 명도전 화폐, 뭐 조기 화폐, 화폐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건 당군 세계의 그 내용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당군 세계에도 보면은 뭐 첨성당과 삼랑성을 쌓았다는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치료 현상, 그 천문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계화폐라든지 카을의 조계화폐 그리고 명도전 이 많은 유물이 있고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단군세계가 그 뭐야 위서가 되고 역사 소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촌이암선생은 소문화 시중까지 지낸 병망했고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쓴 게 어떻게 역사 소설을 쓰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역사학계는 뭐 무조건 지네들 역사관과 다르면 뭐 위선이 그 뭐야 역사 소설이라는데 이 큰 잘못입니다. 이 규원사도 그랬습니다. 규원사도 이게 당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역사적 자료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손복이 교수 등이 규원사가 숙종 때 쓰여진 뭐야 북의 노인에 의해서 숙종 시대 때 쓰여진 거라고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북한학계에서는 지금 규원사를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그 연구하고 그 고조선 연구 자료를 쓴다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 학계에서도 그래 써야 되는데 한국 학계는 뭐 위선이 역사 이런 귀중한 문헌이나 책인 하면 위서라고 그러고 역사 소설이라고 연구를 안 합니다.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역사학을 갖다가 그걸 놓고서 지금까지 그걸 가르치고 그 고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참. 한국 학계 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군세계나 교환사는 고대 문헌으로 그 고조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거 충분히 연구하고 그 써야 할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